중소벤처기업부가 유럽 기업들과 손을 잡고 국내 스타트업 발굴과 육성에 나섭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오늘 독일의 다임러, 로레알 등 유럽 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한국의 역량 있는 미래차 분야 스타트업 발굴과 육성을 위해 스타트업 아우토반 코리아와 커넥티드카 스타트업 해커톤을 공동 개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과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기업 매칭에 나섭니다. 또 한국과 유럽 기업들이 참여하는 한유럽 스마트 팩토리 포럼을 통해 스마트 팩토리 분야 공급 기업 창업 지원, 협업 모델 발굴과 글로벌 표준에 관한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